언니 어떡해. 당면이 없어요. 당면? 화면만 터치하면 원하는 물품을 알아서 척척 담아주고 첨단 기술을 장착한 드론 배달부가 하늘길을 날아 가져다줍니다. 이 신묘한 배달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소를 활용해서 이제 배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는 자율주행과 자율주차의 공통점도 바로 주소입니다.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간에 알아서 위치를 찾게 하는 사물주소, 그 다음에 입체주소.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핫한 첨단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 주소가 드넓힌 세계를 만나볼까요? 첩첩산중 맑은 동강이 넉넉하게 휘두른 이곳은 오지 중의 오지 저세마을입니다. 집 한 채 보이지 않는 이곳이 설마 배달지는 아닐 텐데요? 두메산골 마을에선 택배의 최종 단계는 셀프 수령입니다. 마을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 이른바 줄배를 타고 강을 건너죠. 택배 차가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배밖에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택배 아저씨가 배로 배달해 주지는 않잖아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는 산길은 빙빙 돌고 돌아 40분. 허니 강을 건너는 수밖에요. 네, 제가 지금 한 5년째인데요. 들어온 지. 한 1, 2년째는 뭐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3년 지나고 나서 그게 삶으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람이 확 내려 부르면은 제가 저 다리빨까지 떠내려 갔었습니다. 강이 얼면 뱃길마저도 못 다닌다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는 길에 예, 예, 예. 아, 들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도시에서. 아유, 아유. 여기 특성상 뭐 서로 돕고 살아야지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언니, 아이고, 요리하고 계셨어요? 아, 준비하고 있었지. 오늘 점심은 강원도식 배추 잡채. 당면이랑 나머지는 다 준비된 건가? 당면? 잡숴봐. 아이고나. 큰일이네. 여기 없으면 안 되는데. 언니 어떡해.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당면. 당면 몇 킬로 정도? 300g? 몇 킬로가 맞는 것 같아. 고기도 안 사는 것 같은데? 고기하고 이거 가지러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15분 정도면 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세마을이 자랑하는 배달 비닐병기. 산길도 물길도 아닙니다. 하늘길을 날아오는 최첨단 드론이 이곳의 배달원입니다.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하루 6번씩 운영하는 총알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답니다. 제가 당면 시켰는데 네, 300g짜리 딱 맞게. 세 번째 주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회를 한번 시켰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등어하고 바나나를 주문했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면 마트에서 물건을 모아 드론으로 실어 나르는 건데요. 차량 진입이 힘든 오지에선 생필품 공급에 아주 획기적이죠. 우리 마을이 이렇게 불편하지만 신문물이 처음으로 더 먼저 들어왔어. 예,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어요. 동네 분들하고 조금 나누려고. 아, 제가 막 침이 막 넘어가가지고. 집에서 주신 거랑 드론이 착륙하는 그 장소를 딱 뿌려놨더라고요, 스프레이로. 그래서 그 지점에 스톱해서 드론이 안착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가 혼자 와서 내렸어요. 아이고, 신통도 하지. 드론 배송의 핵심은 주소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드론은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배송을 해달라는 그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 위치가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섬에 드론 배송지로 배달을 해달라. 그러면은 어느 섬에 어느 위치가 아니라 주소가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음식을 시킬 때도 주소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드론 배송 또 드론 또 주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공공 데이터의 주소가 기업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 사회와 또 산업 경제 활동에 있어 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존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말 연시 어김없이 찾아오는 물류 대란. 누가 우리를 가리켜 배달의 민족이라 했던가요? 연간 수십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물류들. 빨리, 그리고 안전히. 안전배송을 위한 채비가 한창입니다. 각고들 읽어가지고 각 지역으로 부산으로 전국으로 가는 것을 구분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정확하게 배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편번호도 주소. 첫째 자리하고 두째 자리는 그 광역시, 그리고 셋째 자리하고는 그 시 구분, 그리고 마지막 다섯 자리는 특정 지역을 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우편번호 안에 대한민국 모든 주소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 따라 자동 분류되는 시스템이 있지만 최종 목적지까지는 사람의 발길과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부산하면 바다, 그리고 또 경상도 사투리 산만디가 상징입니다. 경력이 30년 넘는 베테랑 집배원이 돼야 제대로 다닐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산등성이 구비마다 빈틈없이 뿌리를 내렸던가요. 그리고 숱한 사연들이 이 좁은 골목마다 켜켜이 얹혔죠. 거미줄처럼 얽힌 이 동네 우편 배달. 한편으론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무 편지라도 한 개 탁 잡아 탁 꺼내면은요. 그 번지를 딱 보면 그 집 대문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 집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원을 할 때는. 왜냐하면 안기를 안 하고는 배송 자체가 안 돼요.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도로명만 갖고 찾아가면은 거의 다 맞게 돼 있어요. 그건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집배원님. 국산도 드시고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산동네 사람들의 인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감수퍼요. 팔감수퍼. 예, 팔감수퍼. 와, 저가 산지죠. 예, 예. 예. 저기 젓가락하고 있습니다. 열로 아, 예, 감사합니다.
그때는 30일 통 5만 만장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얘기해요. 그 당시에 통만장님들이 선생님이었어요. 기본 자체를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가구들이 뭐 열몇 가구, 스무 가구 수비력을 사용하니까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 요거는 요집, 요거는 요집, 요거는 요집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이 동네는 피란 수도 때부터 떠밀려온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죠. 6.25 사변 때 그 저기 피난민들이 와서 살던 곳이라 하더라고. 포화를 피해 이북에서 넘어온 실향민 등 부산으로 몰려든 수많은 이들이 몸 하나 겨운 위는 판자촌을 형성했습니다. 건축물도 아니고 학고방으로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집을 걸어 다 짓어요. 다 105번지였어요. 105번지. 사하고 감천이동 105번지로 다 통했어요. 마을 전체가 번지수가 하나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다죠. 한 두 평, 세 평 정도 방 하나에 한 가족이 아마 대여섯 명씩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무허가 집 대놓으니까 이제 배달하면 500m 나오면 이 집 저 집 이제 섞이니까. 뭐 돌쇠네 집이 어디냐? 그러면 아 저쪽에 있는 노란 대문 있는 집이다. 그럼 그쪽 가서 배달하고 또 저쪽에 뭐 그럼 뭐 상식이 지금 어디냐? 그럼 저쪽에 그 집이다. 그렇게도 하고 어떤 때는 우체부가 바쁘면 거기다 다 놔놓고 그 한 집에 놔놓고 그분이 누구 집에 오라 해라 그래가지고 물건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땅을 분할해 주소를 매기는 집원 주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땅 번호에 건물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의 필지에 건물이 하나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의 필지에 건물이 여러 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1대1로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위치를 찾아갈 때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죠. 집원 주소는 일제가 우리 땅을 수탈하고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땅의 번호를 붙인 건데 우리는 이를 해방 이후에도 줄곧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위치를 찾아갈 때는 도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 가다가 어떤 도로에 면한 건물을 찾게 되니까 도로와 건물 그리고 땅에 대한 지분을 이원화시키는 안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물 번호를 붙인 도로명 주소를 시행한 지 벌써 10년. 이 도로명 주소만 있으면 낯선 한국도 문제 없죠. 기념사진. 국적은 달라도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이 서울 투어에 나섰습니다. 느껴보고 싶은 게 이렇게 높게 해서 도시 보는 거. 그냥 그걸 걸어갈 때는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어. 어떻게 생각하냐. 약간 여유 있게 서울이면 이거 봐야지 이거. 강남스타일 동상 봐야지. 오빤 강남스타일. 춤 잘 춰. 다 춤 잘 추는데? 여기 테헤란로 강남역 1번 출구로 가야 돼. 맵으로 찾아보자. 강남역 1번 출구. 1번 출구 저쪽이야. 쭉 가면 돼. 가자. 미국은 달라요? 아, 미국은 한국이랑 좀 비슷해. 보통 도로명 다 있고 건물은 거의 다 숫자로 돼 있는 거예요. 지도로 보면 여기 맨해튼은 서쪽에서 동쪽 가면 다 street 숫자대로 이렇게 first street, second street, third street 나오는데 북쪽에서 남쪽 가면 다 avenue 숫자 순서대로 그래서 찾기 길 찾기가 진짜 쉬워. 오 신기하다. 나중에 가자. 나 거기 길 잃어버릴 일은 없겠다.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도로명 사례를 착안해 편리한 도로명 주소가 탄생했죠. 주소를 부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요. 도로의 시작점, 끝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라든지 거리에 따라가지고 왼쪽은 홀수번, 오른쪽은 짝수번, 그리고 주소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20m 거리가 증가되거든요.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명 주소는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찾아보자. 어디 가는지. 여기, 인쇄 골목이야. 조선왕실 전용 출판부터 독립신문 발간까지 골목에 깃든 인쇄사 흥망성쇠. 인쇄도 있고 광고 인쇄. 오, 여기 카페도 진짜 이쁘고. 음료를 마실까? 오케이. 유차, 유자차. 야, 사줘 마크 유자차. 어 뭐야? 어 뭐야? 문이야. 문인 것 같아. 어 카페. 한쪽에 역사에 보는 느낌이고 한쪽에 되게 모던한 맞아. 느낌이 나잖아. 근데 그거는 뭔가 한국의 특징인 것 같아. 너무 예뻐. 되게... 여기로 갈까? 여기? 좋아. 가자. 오케이. 렛츠 고. 가자. 3인방이 찾은 곳은 바로 여기.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분위기. 쌍화차 맛을 알려나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우와 맛있어? 완전 고소해. 근데 을지로 무슨 뜻일까? 왜 을지로인지는 고구려 장군으로 중국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을지 문덕 장군의 성에서 유래되었다고. 도로명 주소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의 이름과 정신이 깃든 겁니다. 이 장소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의 근원들은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낸 이후에 다 누적된 결과들이 오늘날 장소 그리고 주소가 제공하는 그 지역의 맥락과 그리고 어찌 보면 역사문화적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주소의 특징입니다. 또 주소가 꼭 건물뿐만 아니라 사물주소라든지 뭐 입체주소, 공간주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주소 정보가 같이 주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등산객들의 성지 설악산입니다. 저마다 산이 좋아서, 물이 좋아서, 또는 단풍이 좋아서 행락객들이 늘면 덩달아 바빠지는 곳도 있기 마련이죠. 구조 출동. 환전에 상하 서락구조 출동입니다. 그 장소는 서락 01-01지점 금강을 인근. 통일부 신고하셨나요? 아, 예. 예, 국가지점번호 라84391866으로 신고하신 거 맞으시나요? 아, 예. 따님이 제일 힘드시고요. 빨라진 일몰과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겨울철 산악사고는 그 어떤 계절보다 위험 요소가 큽니다. 총각을 다투어야 하는 실제 상황. 한 1km 조금 넘게 더 올라가야 됩니다. 신고자 위치는.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기에 숨고를 새 없습니다. 지점번호 라84391866. 빠른 위치 파악이 가능했기에 신고자의 구조가 한결 쉬웠던 건데요. 뭐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자신의 위치를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산에 가보면 이제 국가 지점 번호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토를 10m by 10m로 다 잘라놓고 주소를 줬거든요. 전국토를 10m 단위의 격자로 잘라 각 구획마다 일련의 번호를 부여한 것이 국가 지점 번호입니다. 산, 바다, 그리고 건물이 없는 공간에도 저마다 주소가 있는 거죠. 국가지점번호라는 좋은
이제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가 현장 도착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장 도착 시간을 줄인다면 상당부 보이지 않는 비용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난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빨리 구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성, 경쟁력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특히나 사각지대가 많은 곳에 일련의 주소가 생기면서 재난이나 조난 상황에도 구조 안전망이 한결 촘촘해진 거죠. 아, 산에 주소가 있다. 그 위치마다 번호는 봤어요. 예, 번호, 아, 번호가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거기에 무슨 주소가 부여돼 가지고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곳곳에 있는 노란 주소판을 기억하면 한층 안전한 등산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자세하게 남아 있네요. 오늘 처음 알았네 저거를. 등산객들한테 이제 그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 단순한 위치 정보를 넘어 주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무슨 응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의 위치를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사람이 사는 곳이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건 어느 곳이건 위치라는 거를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기본 인프라다. 주소와 일상을 뗄 수 없는 현대사회인 만큼 우리 생활과 안전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왼쪽은 지금 왼쪽 보이시는 왼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전화하고 산과 바다를 넘어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사물에도 사물 주소가 있는데요. 자료는 보시면 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5대 분야에 대해서 사물 주소 국민 투표를 진행을 했고 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을 선정하는 대국민 투표가 올해 시행됐습니다. 총 13,000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위로 나온 게 자동심장 충격기, 그리고 뭐 2위로 소화전, 3위 CCTV. 일상에서 눈에 잘 띄고 빨리 발견해야 하는 주요 시설물이 사물 주소의 후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부여 대상에 대한 기준. 일반적으로 국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이어야 하고 국민 생활 안전에 우선한 그런 사물 위주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연이어서 근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로 주는 게 육교 승강기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찰 소방에서 출동을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뭐 승강기 1, 2, 3, 4, 5 1년 번호 있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몰랐던 거죠. 실제로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다라고 가서 현장 출동해 봤더니 위치가 안 맞는 거죠. 폭염을 피해서 누구나 쉴 수 있게 만든 곳이 무더위 쉼터입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 강원도 횡성에 있어야 할 시설이 전남 여수 앞바다에 표시된 겁니다. 사물 주소는 재난과 조난, 비상 상황에서 좌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건 없는 것 같은데. 우체통의 위치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 검은색 점에 우체통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와봤더니 실제 와보니까 우체통이 없는 거죠. 네. 사물 주소의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시설물의 위치와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 우체통 앞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우체통에 부여된 주소를 보고 신고를 아마 할 거예요. 눈에 띄는 색깔의 우체통은 기억하기에도 참 좋겠죠. 주소가 부여된 사물은 위치가 일괄 데이터화돼 검색도 가능하죠. 더 다양하게, 더 촘촘해진 사물 주소는 도시 해상도를 높여줍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와 같이 넓은 공원인데 여기에서 위치 찾기가 어렵잖아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사물 주소 같은 경우는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 시청 내로 197 지진옥의 대피 장소입니다. 이렇게 주소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위급 상황 발생 시 뭐 119나 이런 곳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가실 수 있으세요.
단순한 위치 정보를 넘어 우리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주소.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렇다면 주소는 우리와 얼마나 가까울까요? 가벼운 터치 한 번이면 위스터 콜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세상이죠. 일단은 정확하게 승객 앞으로 가고, 예전에는 찾아가려면 승객들이 좀 나오시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이제 승객 앞으로 딱 가니까 아무래도 승객도 좋으시고 저희들도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승객들을 모실 수 있죠. 맛집 추천, 교통 이용, 다양한 문화시설 안내까지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넘어 내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데이터들은 놀랍게도 주소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소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해 서비스하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주소는 그 텍스트로 된 주소를 포함해서 주소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이라던가 건물의 출입구라던가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포함되어 있는 그 도로명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가 매일 생성되는 시대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매일매일 새롭게 생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새롭게 생성된 주소만을 제가 뽑아봤어요. 451개의 도로명 주소가 새롭게 생성된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의 실사를 확인하는 서비스인데요. 미완공 건물이 눈에 띕니다. 촬영 날짜가 올해 10월로 확인이 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막 건물이 막 지어지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던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오늘 날짜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주소도 부여가 되었고 그 주소에 해당하는 바운더리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주소는 실시간 업데이트 중.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아마 다른 나라를 넘어가더라도 이게 현실과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의 그 간격이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좁은 나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되는 데이터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산업계에서 봤을 때 뭔가 주소 정보의 범위가 더 좁아지고 정확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들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주소의 활용,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첨단 산업 중에서도 언제나 뜨거운 화두. 바로 자율주행 차입니다. 운전자 없이 부드러운 코너링은 물론이고요. 실외에서 실내 진입도 스스로 합니다. 무인 자율주행으로 주차까지. 퍼펙트입니다. 자율주행 발레 주차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런 라이다라고 하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이 센서를 가지고 지도 정보랑 매칭을 해서 현재 위치를 추기를 하고 있고요. 하계로의 14-1, 번지의 22번째 주차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자율주차까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위성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자율주행으로 주차를 하는 겁니다. 차량이 이제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GPS 신호를 못 받게 되죠. 그래서 라이다 센서가 예를 들면 저 두 기둥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고 그래서 차와 두 기둥 사이의 상대 거리를 가지고 지도와 매칭을 하게 되면 현재 실내에 있는 위치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주차 슬롯의 위치하고 내 꼭지점 정보들을 차량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소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다닌다고 했을 때 이런 위치 기반의 최첨단 서비스가 결국 주소와 연동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주소는 평면적, 2차원적으로 돼 있다라고 그러면 고층 건물이거나 지하 공간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될 때 이 3차원 공간 데이터를 만들어 놓아야만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소는 점점 입체적으로 진화합니다. 공중 고가도로 그리고 지하 공간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입체 주소가 가장 잘 적용된 실험 공간이 서울에 있는 잠실역입니다. 잠실역은 지하철도 여러 개가 교차를 하고 있고 또 복합환승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백 개의 상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공간인데 지금까지는 주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찾아가든 하려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잠실역 지하에 이르면 축구장 9개에 달하는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상점과 인파 속에 길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그런데 이곳은 통로와 출구, 미로 같은 골목 사이를 주소가 촘촘히 채우고 있답니다. 지하에 내려와 보니까 일단은 방향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소라는 개념이 있으면 위치 찾기가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현대 사회가 이제 지상에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에 이제 그 주소를 접목해 보자 하는 입체 주소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요. 건물 번호판 QR코드를 인식하면 입체 주소로 구현된 가상현실에서 나의 위치는 물론 주변 정보 파악, 그리고 실내 길찾기도 가능하답니다. 이 세상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정보에다 위치를 포함을 시키는 순간 정보의 부가가치는 배가 된다. 그냥 뭐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음식점이나 어디에 위치해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에는 위치 정보를 추가를 함으로써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더 부가가치 있는 정보가 만들어진다. 여기요. 복합상가에 숨은 맛집 탐방도 이 실내 주소만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왔는데 이게 사실 지하에 이 식당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아 어떡하지? 나 가본 적 없는데 상가, 지하상가 주소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앱을 통해서 좀 쉽게 올 수 있었어요. 복합적인 대형 건물일수록 세밀한 주소는 경쟁력입니다. 주소가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길을 찾아가는 목적이었지만은 디지털 주소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잘 아는 뭐 K-웨이버, K-드라마, K-무비, K-팝 연결돼가지고 기존에 우리 굴뚝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식품 산업이든 뭐 여행 산업이든 다양한 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가체가 될 수 있는 게 또 디지털 주소입니다. 한국형 주소체계는 이미 몇 해 전부터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반영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통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 21개국의 주소 전문가가 주소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 한국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주소체계의 현대화를 통해 세계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Korea is the cultural force to be reckoned with in our society. K-pop has taken over the world, and now maybe it's K-addresses. And that modern infrastructure requires that you be able to identify exactly where you need your goods and services to be delivered, where you need emergency response to occur, where you need your citizens to be happy. We all know how the Asian tigers, of which Korea is the foremost, have developed so well with concepts like just-in-time manufacturing and expedited delivery and supply chains. These don't work without modern addressing and without predictable addressing.
모든 공간에 대한 위치 표시 표준이 된 한국형 주소체계. 일부 도시 외 주소 시스템이 미흡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우리 주소가 빛을 발할 예정이죠. We had a lot. We had a meeting, and then from that meeting, we had that in this world is the only the physical addressing that was really revamped. Was started afresh, and it's the only system that is well advanced. It gives you exactly the same the location that you need. So from that perspective, the technology that they have used. We have studied a lot of the physical addressing system, but the system that the South Korea they have is really super. 드넓은 대륙에 우리의 주소 체계는 분명 혁신을 가져올 겁니다. K 주소의 수출이 저희가 돕고 있는 수원국, 개도국에만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을 수출하면서. 여러 기자재들이나 장비들을 수출을 할 수 있고 공여국 입장에서의 그 긍정적인 그 경제적 효과도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소는 무한한 경제 가치를 가진 재화가 됐습니다. 맛있는 걸 먹다 보면 더 맛있는 게 당기죠. 아김 사 주세요. 형장이 너무 치킨 300개 사줘. 그래.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리고 사이다. 사이다? 알았어. 이곳에선 장보기가 간편합니다. 그 스마트폰에 네네. 그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주문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여기 상품 주문부터 실시간 배송 상태 확인할 수도 있고 아~ 네,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네. 생각보다 간단하고 편하네요. 굳이 차를 안 갖고 나가도 되고. 주문이요! 주문이요! 드론으로 배송되는 물품만 대략 70종류. 고기 드시는데 뭐 소금 빠뜨리고 왔다, 뭐 빠뜨리고 왔다 이러면서 그런 거 이제 시켜서 배송 또 시키는 분도 있고 없던 매출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와서만 이제 구매를 하셨던 건데 그런 이제 배송에 의한 매출이 이제 하나 늘어난 거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드론 배송은 경쟁력 있는 미래 먹거리 사업입니다. 부채 이륙 준비 완료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점에서 펜션까지. 드론 배달 예상 시간 약 3분 정도입니다. 이쪽에 드론이 내리는 곳이래. 여기서 기다리면 드론이 온다. 자율주행 중인 드론. 도심을 피해 자연스레 경로를 변경하는데요. 드론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 정확하게 펜션을 찾아갈까요? 공간 주소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놓은 것을 지금 지도에 띄워놓은 모습인데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공간 정보 DB를 이용을 해서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요 항로점을 사용해서 요 목적지까지 가겠다. 드론의 항로 곳곳에 공간 주소가 있는 거죠. 온다. 지금 그 주문이 들어온 장소 같은 경우에 좌표 값이 지금 127.358563.4 이런 식으로 좌표 값이 있는데요. 이 좌표의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길고 저희가 또 착륙할 배달점이 많아지면 이걸 다 외우고 다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착륙장마다 저희가 좌표와 주소를 매칭시키는 네, 그렇게 해서 주소를 활용해서 이제 배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소는 거의 저희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통할 때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엄청 크다. 오, 치킨 있다. 고소 먼저 먹어볼까? 어때? 맛있지? 뜨거워? 얼른. 하늘에서 드론이 내려와서 치킨이랑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를 줬어요. 신기해요.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는 주소. IT 강국이기에 가능한 프리미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주소정보 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치로 환산해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3031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이 부분이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면 2030년도에는 3조 6,543억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시선 집중. 학교에 특별한 배달원이 있습니다. 아니 나 이거 많이 봤어. 이놈의 인기. 지금부터 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학교의 스타 로봇이에요. 저의 특기는 자율주행 배달, 횡단보도에선 멈출 수도 있고, 학교 밖 배달지도 찾아가요. 무엇보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귀여움이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오늘은 음료 배달을 주문받았어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품을 접수해 주세요. 아, 되게 신기했죠. 이게 처음 로봇가 배달하는 걸 보고서 손님한테까지 가기까지가 제일 처음에 걱정이 됐는데 들썩들썩거려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질까봐. 근데 그런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행업체에 이용하면 참 배달비 때문에 이게 난감한데 요거는 뭐 로봇 배달은 되게 저렴해서 학생들한테는 좀 최고의 배달이지 않을까. 신기한 세상이야 정말. 미래 도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이죠. 뚜껑을 열어 물품을 수령한 뒤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 일반적인 배달하는 방법이랑 동일하게 배달 받을 곳을 선택할 때 학교 내부에 이제 배달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뜨고 그걸 이제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배달을 시키시면 그분들은 학교 내부까지 처음 와보다 보니까 건물을 찾기가 좀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내부에서도 그 건물의 위치까지는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전화 오시기도 하고. 캠퍼스 면적 약 370만 제곱미터. 건물은 여러 개지만 주소는 하나라 길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부 이제 건물마다 어디가 어딘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선 다양한 공간 정보를 섬세히 인식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 건국대학교에서는 이제 로봇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매핑을 하고 있고 주소정보 중에 이제 지능형 주소정보라고 하는 것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되면 특정 포인트에서 정지를 하게 되고요. 횡단보도 흰색 면은 로봇이 주행 가능한 면으로 구역에 보시면 연석 아래쪽은 차도기 때문에 주행할 수 없는 곳이고 연석부터 여기까지는 주행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로봇이 인지를 하게 되고요. 이 학교에선 로봇이 주소를 학습하네요. 주소만 있다고 이동 경로가 무조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로봇만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로봇 배송이잖아요, 배달 서비스. 그렇다면 로봇은 어떻게 주소를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보는 건 요 사진으로 된 이런 지도 형태만 타워 웹이나 이런 거 지도만 보이잖아요. 그 아래는 이런 형태의 로봇이 다닐 수 있는 길 정보, 로봇이 다닐 수 있는 길들의 특성이 이제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같이 그 길이, 너비, 포장 상태가 어떤지. 자율주행의 기본은 정확하고 규칙적인 정보죠. 001 코드인 게 지금 계단이거든요. 여기는 로봇이 못 가는 길인 거잖아요. 계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로봇한테 알려줄 때는 여기 길이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간다거나. 지능형 주소정보 덕에 넓은 캠퍼스를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명이라는 거는 이동하는 경로잖아요. 경로를 잡고 그 다음에 그 경로의 끝점이 출입구야라는 그런 그 이동 경로의 개념으로 지금 주소가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으로 확장이 돼서
로봇이 다니는 이동 경로야라는 정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물리적 위치 정보를 넘어서 땅과 하늘 그리고 실내 한 칸까지 거미줄처럼 모든 공간을 잇는 진화한 주소 체계. The delivery robot caution. 입체화된 주소는 국가를 견인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일을 너무 많이 도와줘서 저희 직원의 하나 한 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 주소가 도시의 발달과 함께 해왔었고요. 앞으로도 어떤 사회나 인문이나 경제 산업 이 모든 영역의 주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소. 너무나도 익숙했기에 그 중요성을 알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데이터로서의 장소 정보는 미래 도시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화석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낭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장소 정보는 우리가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도시의 기반 시설입니다. 어떤 위치를 그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던 아니면 로봇이나 드론을 대상으로 하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어떤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거냐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의 편리와 안전 그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우리의 세계는 주소로 더욱 넓어지고 커다래질 겁니다.